됐어. 아, 이게 아니야. 염분. 이게 아니야. 낙철. 당. 탄수화물. 지방. 완벽하죠? 왜요? 다이어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영양소를 다 챙겨 먹으면서. 저는. 아. 안 익어. 초밥. 원피를 잡고 있는 제 손을 보는 거. 연필을 잡은 제 손을 그렸습니다. 제 승용수도 주름이요. 주름하고 손톱. 아, 근데 색칠을 좀 망했는데. 주렁이. 어차피 뭐. 오! 맛있어? 아니, 맛있는데. 뭐 삭제하면 돼? 아니, 아니, 저장. 새 스케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저장이 좀 힘들게 그렸구나. 안 됐다. 아, 이렇게 어렵게 있냐? 돌쌈. 어, 어, 어? 안 해.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형사님 찾을. 아니야,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좀 쉬운 거 없나? 아, 이거 좀 쉽네. 이것도 쉽네. 쉽다고 저게? 오, 이거 그래도 좀 정상적인 사진이다. 선을 잘 그려야 돼. 십자선을 잘 그려야 돼. 얼굴에 각을 맞추기 위해서 십자선이 정말 중요해. 그렇게 배웠어. 인터넷에서. 선을 딱 그리고. 전 눈 먼저 그리기 때문에. 뭐해? 자, 어! 어, 자! 잠깐 이리 와. 어? 졸렸어요? 이거 지금 잘 맞춰있어. 절대음감. 뭐 소리가 아예 안 맞는데? 1, 2, 3, 4 또 먹는 거 먹는 거 어? 아, 기타 쳐야 라면이 다 좋으니까. 됐어. 이거 맞춰. 나 진짜 빠르게 붙이면서. 맞아? 좀 높아요. 별로요.
인상했네. 아, 망했어.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이거부터 하고 가. 야, 내 머리숱이 잘하겠다. 계속 숱하게만 해가지고. 기타는 마음으로 치는 거라고. 기타는 마음으로 쳐야 돼. 이미 코드 잡을 줄 알잖아. 코드만 잡을 줄 알아. 칠 줄 몰라. 조금만 더 잘 알고. 이거밖에 몰라.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냥 계속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그걸 3개나 시켰어요. 아직 조금 부족한데 어렵거든요? 별 보러 가자는데 구슬이 되게 많아요. 맞고 치고 이거 아. 맛있는 라면. Oh, very nice. 안녕. 머리 보러 왔어요, 우리 스테이. 오늘 머리 스타일 아주 다르고. 보이시죠? 눈 보이시죠?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머리 스타일 매일매일 했으면 좋게. 아, 매일매일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이런 머리 스타일 되게 좋아요. 막 시상식 아니면 연말 무대 같은 거 뭐 하면 스테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지금 이제 무대하기 전에 라면, 맛있는 라면 먹어야죠. 너무 맛있어. 너무 기절나. 어떻게 이거? 난 우쿨렐레가 맞아. 손이 작기 때문에. 사인 해줄게. 좋아. 그래. 아, 그래서 괜찮아. 아, 내 사인 해줄게. 이름 게타 어때? 게랑 기타의 타. 게타. 뭐 게타라고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비.
여기가 제가 코카 쉽게 그리시는 거 알려줄게요. 살짝 이렇게 그 큰 약간 둥근 세모를 그려줘요. 그리고 여기 귀 하나씩 붙여줘요.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면 이렇게 어? 하면 아 진짜 망했네요. 아 진짜 망했다. 어떡하냐? 전문용어로 채색이라고 그러죠? 사실 코카 잘 못 그립니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저희 엄마 아들인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저희 엄마 아들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코카랑 다람쥐 중에 뭘 골라야 이제 우리 스테이가 좋아할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코카가 좀 더 듣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없잖아요. 코카를 가진 코카 별명을 가진 사람이 없죠? 네, 저도 생소해요. 그래서 코카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우스 저요? 이게 입술이냐? 뭔가 첫사연 같아. 응? 러스테이? 어떻게 병아리 너 진짜 그림 못 그리는구나. 병아리 뭔가 거의 승민이 꼬부르고 아 승민이 기억나? 기억나? 승민이 강아지 그린 거 같아. 아니, 나름 병아리 같다. 나쁘지 않아 솔직히. 나쁘지 않은데 나빠. 내 모자한테 안 나겠지? 야 이제 스트레칭 가야됩니다. 네? 하나! 됐다. 자연스럽게 스테이 사이에 느꼈어요. 같은 곳을 향이 가요.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느낌이 못 알아보잖아. 괜찮지요? 네. 이렇게 해야 되겠어. 들어와. 야 이리 와봐 김승민. 너가 팔. 야 잠깐. 내가 뭐였냐? 내가 이거였냐? 내가 이거? 그냥 막 하자. 그냥 막 하자? 그래. 아니 나 왜 이렇게 부었어? 자 저는 오늘 용복이랑 비슷한 머리를 했대요. 맞아요. 비슷한 머리 맞아. 너 오른쪽 했나? 아 너 위 이렇게. 아 근데 여기 신기한 게 여기 연결까지 하니까 예뻐요. 스와. 예. 오, sorry. So, it's okay. 네. 내 머리 네 예뻐요. 콘서트 잘 오겠습니다. 안녕. 빨리 지켜봐주세요. 나 못 부었냐고. 아, 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부었어. 부었어? 아마 스테이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요? 아니죠. 아마 스테이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아 그거 아닌 거 같고 아마 스테이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아 여기 물결 있잖아요. 음을 붙여야 돼요. 아마 스테이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심내요라고 심내요. 바이브레이션 봐. 아마 스테이들도 같은 아마 스테이들도 아마 스테이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치 오케이. 안돼 안돼 물결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맞아 아마 스테이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음을 넣어요. 맞아 아마 스테이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바이브레이션 하이 좀 어둡지만 지금이라도 첫 비욘드 라이브인데 되게 재밌게 하네요. 네. 하이로 화이팅. 하나 둘 셋.
어땠어? 아 너무 재밌었죠. 이엔 씨 어땠어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그 화면 속에 계신 우리 스테이분들이 진짜 네. 실제로 딱 나타나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지만 나타나 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전 세계 네. 스테이를 볼 수 있다. 한 공간에 전 세계 봤어요? 전... 그 스키즈 플러스 스테이는 패밀리. 아 네. 전 세계 스테이가 다 자기 뭐 이렇게 맞아. 해갖고. 준비해 온 거잖아요. 그 단합력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스트레이키즈의 그 팀워크와 우리 스테이의 팀워크. 네. 정말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안녕. 다음에 진짜 현장에서 봐요. 현장에서 봐요. 현장. 제가 이어 받겠습니다. 아, 네. 어. 네. 저랑 같이 하시죠. 네. 아, 렛츠고. 자. 여기로 오시죠. 어, 거기서 할까요? 자, 우리 비욘드 라이브가 드디어 네. 네. 끝이 났습니다. 네. 박수. 네. 저희가 또 10월, 뭐 11월 한 달 동안에 이 비욘드 라이브만을 바라보면서 네. 뭔가 진짜 또 오랜만에 1년 만에 첫 콘서트 이후로 1년 만에 또 콘서트를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죠. 옛날 곡들 맞추면서 그때 생각도 나고 그 대신 또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하니까 뭔가 더 맞아요. 재밌더라고요.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 맞아요. 스테이한테 직접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스테이한테 저희 무대와 그동안 연습한 걸 보여준 것 같아서 후회 없고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자 우리 팀의 막내 네. 지금 들어보면 목이 완전 쉬었어. 왜냐면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냥 치고 싶은 애들 다 쳤고 진짜 재밌었어요. 후회 없었던 건데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뭔가 상태에 상관 없이 그냥 다 그냥 했어요. 맞아 그냥 했어. 해서 그냥 후회도 없고 맞아 진짜 너무 즐거웠어. 물론 지금은 그냥 온라인으로만 보여줬는데 나중에는 진짜 직접 실제로 진짜 다 보여주고 싶으면은 그 약간 그 현질감도 느끼고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정말. 그날까지 기다려봅시다. Yes. 기회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아무튼 오늘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스테인. 고마워요, 스테인.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바이. 말이 엄청 길어. 어? 몇 걸 먹을 수 있나? 4시 40분에 귀엽게 먹을 수 있는데 볼 정도는 먹을 수 있네. 더 먹을 수 있어요. 보이진 않고 저는 편하게 이렇게 머리에 날려서